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같이 잡아 올라가게 됐는데, 아, 너무 신선이고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새로웠고, 또 배우로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세 부자의 얘기 때, 사실은 어쨌든 모든 그 가족들이 그렇듯이 다 닮아있다. 아, 어차피 돌고 도는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고요. 사실은 저도 큰 아이가 26살인데 여기 또 출연한 우리 배우도 그 나이 때여서 사실 느낌이 뭐 남녀의 차이는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재밌게 봐주시고 잘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파도체 해당에서 도진 역을 맡은 맹세짱입니다. 저도 적지 않은 작품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번 작품이 아마 좀 가장 신선하고 저도 처음 해보는 느낌의 그런 작품이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도치는 땅에서 도진이 사랑하는 사람 윤아 역을 연기한 배우 양조아입니다. 영화를 촬영하면서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하고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각자 자기만의 시각을 되게 많이 나누면서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이 나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도치는 땅에서 은혜 역할 맡은 이태경입니다. 다른 현장에서보다 조금 더 순발력이 많이 필요했던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많이 배웠던 현장이었습니다.